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국제부 곽예지 기자입니다. 3월 29일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 전하는 오늘의 중국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근 이틀간 핫 이슈였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 인민일보 해외판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신문 1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김정은,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촬영한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부터 28일까지 시 주석의 요청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선대 지도자들이 마련한 북중 우위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국면에서 북중 친선을 다지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지도자들은 늘 친척처럼 자주 왕래했다고 하며 좋은 북중 관계 유지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도 이번 방문에서 중국 동지들을 만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 우위가 깊어지길 원한다며 이후 기회를 만들어 서로 긴밀히 소통해 양국 양당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는 리설주와 중국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위안 여사도 함께 동행해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국빈 만찬은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호화로운 내부 장식으로 유명한 진서 다팅에서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는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은 리커창 총리와 왕치산 부주석 등이 참석하는 등 중국의 지도자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인민일보 해외판 1면 하단에는 인민일보 고정 칼럼 망해루가 실렸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중국의 노력은 뗄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칼럼은 서양 언론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갑작스러웠다고 소개했지만 사실 중국과 북한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 긴밀한 연락을 해왔고 한반도 문제에 중국 무용론, 차이나 패싱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칼럼은 중국은 공평과 정의를 강조한다며 쌍중단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쌍중단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핵 도발의 동시 중단을 의미합니다. 칼럼은 김정은은 방중 기간 동안 북중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김정은이 다가오는 미북 대화에 협상의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광저우에 위치한 창룽 동물원에서 태어난 귀여운 쌍둥이 팬더의 소식입니다. 친친과 아이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팬더는 모유 수유를 중단한 지한 달째 되는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3kg, 44kg의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더 사육사에 따르면 모유 섭취 중단은 아기 팬더들이 독립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친친과 아이아이는 일반 우유와 죽순을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의 발육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두 살을 전후로 우유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 진정한 어른 팬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친친과 아이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오늘의 중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